아. 어? 기본 아닙니까? 이야, 역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권TV의 랑권입니다. 얼마 전에 그 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는데 그 채널에 가서 이제 랑권TV에 자주 출연하셨으면서 이제 막 비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의리 없는 우리 형님, 제가 오늘 참교육해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알 텐데. 아. 네, 자기소개. 예. 팀 에버나이트 이종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전에 랑권은 법리스 막 입문하던 랑권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강력하고,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프로님들이 저에게 무너졌습니다. 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볼링 연예인 이종현 프로님께서 타 유튜버 채널 가서 2연패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봐줬어요? 왔으니까 선배가. 진땀 빼시던데요? 받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분도 알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저와의 대결에서는 진짜 실력 보여주시는 건가요? 오늘 70%만 꺼낼게요. 70%만? 네, 그때 대결 이후로 안 쳤거든요. 아... 근데 70만 꺼내도 네네. 가뿐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결의 내기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가 지면은 예. 우리 랑 사장이 청주에 부르면은 청주까지 진짜 와주실 거예요? 네, 갑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게 된다면은 네. 볼리즘 유튜브 채널이 새로 개설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그거를... 은비 데리고 나오고 예. 예진이 데려 나오고 예. 제가 랑 사장까지 오고 세 명 딱 아주 기깔나게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밥 내기까지 해야죠. 예, 밥은 이종현 프로님 사줄 거기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아, 밥은 안 하네요. 와. 예. 우리 이종현 프로님, 제가 오늘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예능적인 모습은 싹 사라진 이종현 프로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약간 진지하게 쳐도 되나요? 진지, 오늘 약간 진지 모드로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지 모드입니다. 예, 여러분들. 핸디 주시나요? 핸디 20점 드릴까요? 똑같이 저번처럼? 네, 저번처럼. 제가 전략을 다 써놨거든요, 여러분들.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회 한번 줘요, 기회? 어떤 기회요? 지울 기회. 예. 네. 아,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속아 넘어가네요.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예. 오, 없어요. 예. 아, 세 개 쏘쏘, 세 개 쏘쏘. 어차피 이종현 프로인데 하나 뺄 거기 때문에 전 1프레임에 뺐습니다. 아, 부드러워요. 예. 아, 지금 네. 제가 3주 만에 치는데. 3일. 아니, 3일. 와, 레인이 돌아요, 아까보다. 제가 왜 1프레임에 뺐냐? 네. 핸디 20점 주셨잖아요. 아, 깔라고? 네. 그 정도 이건 왜 까시지, 이건? 이거 안 깝니다. 이건 저 커버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제일 싫어하는 게 베이비 스플릿이기 때문에. 오, 간신히 잡았네요. 아니, 아니. 와. 진짜 퍼펙트 치시나? 아. 아이고. 와. 최근에 프로님들은 좀 쉬웠는데, 좀 연배가 있는 프로님들이랑 칠 때는 긴장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연배? 연배가 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오. 야, 카바 잘하는데. 카바만에선 절대 못 이겨요. 3배가 도전하겠습니다. 네, 3배가 가십시오, 3배가. 오, 많이 뺀 것 같은데요? 이야, 오늘도 미용실 갔다 오셨나요? 청담동 98,000원짜리.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는 저의 핑핑이를 믿기 때문에 핑핑이와 함께 갑니다. 좋아. 오늘 내가 지면은 예. 터보 퍼플 우레탄 줄게요. 진짜죠? 네, 내가 지면 새 거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빈리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이 타이밍에 서버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 나 지금 사타구니 아파. 하나 말씀드리지만 겉터 커버 안 됩니다. 이야. 기본 아닙니까? 이야, 역시. 아, 좀 위인데, 너무? 오케이. 아, 너무 좀 바깥으로 뺐어요. 지금 밀려요! 오!
또 이런 지금... 거 한 방이면은 이정현 프로님도 멘탈에 타격이 가죠. 왜요? 예? 네? 왜 쓸 거예요? 이번 투구에 나올 겁니다. 앞머리가 하나 삐져나오셨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와. 지금은 레인 상태가 또 던져야 돼. 이야. 헤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야, 게임 투구인가요? 아. 던져봤는데 돌렸어요. 하지만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나도 원투 한번 쳤으니까. 네, 이거는 네, 봐줄게요. 알겠습니다. 안 봐주면 때리시나요? 아니, 안 봐주면 지울라고 해요, 점수.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오. 야, 안쪽인데. 오. 아! 아, 저거는 지금 여러분들 핀이 이상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안 보입니다. 뭔가 지금 볼리즘에 의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 많이 돌아줘라. 아, 스윙도 다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야, 이거 쳤으면 나 위험했어. 네, 너무 두꺼웠어요. 아, 이거 쳤어야 되는데, 이거. 올려서, 휙! 오, 나이스 커버. 아, 1프레임을 제가 뺐지만, 나머지는 풀 커버 하겠습니다.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와. 진짜 지실 분이 아닌데 진짜 맞으신 거예요? 아, 맞았어요. 아, 진짜로? 네, 그분도 알아요? 흑백이를. 오우,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네. 따라갑니다. 오. 그렇지, 살아! 예! 예!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데? 예. 아, 제발 원투 가자! 아, 괜찮아, 괜찮아. 예, 전문용어로 오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바 아닙니다. 오, 카반 잘하네. 네. 지금 리그에 걸렸어요, 리그. 지금 마지막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이잖아요. 네. 무조건 스트라이크인가요? 무조건이죠. 우리 김현민 프로님께서 저 한번 대결해달라고 하시니까 이종현 프로님 이기고 와야 해준다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김현민 프로님께서. 박치 공룡이? 박치 공룡 깨몰라 그냥. 오, 여기는 아, 100%네. 아, 여기가 어렵네요. 여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 3번 레인이 지금 캐리가 엄청 맞아요. 심하게 왔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어려워요. 여기는 진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톰도 어티야.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자, 이정현 프로님한테 여태까지 들어본 극찬이라곤 터접대기. 벌뱅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오, 랑도 어티. 저 그럼 217점이죠? 빅보스면 오버 아니지 않나요? 아, 빅보? 빅보스시고 신발 아래 다 던지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 예. 아, 됐다. 아, 역시.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헤드를 많이 타면 안 돼서 던진다 그랬죠? 아. 이런 거를 여러분, 전문용어로 참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 핀만 나갔으면 퍼펙트였잖아요, 이건. 퍼펙트인데, 또 아. 퍼펙트 쳐서 이기면 또. 점심 상하니까. 그쵸, 그쵸. 어? 이런 게 조금 일찍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종현 프로님 덕분에 이걸로 많은 프로님들 이겼습니다. 어? 왜요? 일부러 하신 거죠? 오버 아니에요? 아, 오케이. 이렇게 참 교육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또 패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정말 터보 퍼프를 갖고 싶었는데 혹시나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네. 우리 이종현 프로님과 우리 뭉치파파님의 대결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아. 그런 하급 전사랑은 상급 전사랑 비교하지 마시고 아 그런 건가요? 네. 누가 하급인 거죠? 그거 대머리 박치
아니, 제 머리도 펌이 된 거예요. 네. 박치홍 형은 약간 네. 하급 전사고. 네네. 저 같은 이렇게 상급 전사들. 아. 그리고 터보퍼프는 안 뚫고 있을게요. 아, 나중에 뭐 언제든지 연습을 해서 오셔서. 오늘 그래도 좀 위기의 의식을 느끼시지 않으셨는지? 전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제가 이종현 프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한 번 더 대결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랑건TV 채널에 이종현 프로님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종현 프로님이 지금 총책임자로 맡고 있는 네. 볼리즘 트레이닝 센터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잖아요. 네, 유튜브 개설했어요. 아, 근데 네. 우리 랑 사장 빨리 좀 받아야 되는데 구독자가 지금 100몇 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제 인지도와는 네.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종현 프로님 정도는 최소 만은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밑에 하단에 뜨는 볼리즘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네. 거의 채널에 가면 이종현 프로님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섭외력이 장난 아닐 겁니다, 여러분. 또 조만간 또 거기 채널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현민 프로님과 이종현 프로님의 대결 언젠간 성사되길 제가 기원합니다. 덤벼라, 박치홍 형.